최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서비스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렛 주차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주차 공간 공유까지 주차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한 커피 전문점. 전용 주차 공간이 없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모바일로 연계된 주차장의 빈 공간을 검색해 안내하고 무료 주차권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손님을 위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주차 앱을 통해 주변 주차장의 빈 공간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약속된 시간 기다리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맡깁니다. 정신의 씨가 강남역 인근에 약속이 있을 때면 자주 이용하는 발렛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도 해결하고 장소에 따라 유료 주차장보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강남역에서 주차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데 앱에서 발렛 서비스만 신청하면 발렛 기사님께서 직접 와주시고 발렛부터 주차까지 한 번에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 또 싸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미리 검색해둔 주차장을 모바일 주차권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합니다. 주차장 정보를 찾는 것부터 요금 비교, 간편한 결제까지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QR코드나 NFC 인식만으로도 주차 위치를 저장하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 현금으로 정산해야 돼서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앱을 통해서 주차 공간도 찾고 또 현금 없이도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 최근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O2O 시장이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O2O 쪽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주차 관련 O2O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주차장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주차 공간이 없어 경쟁력을 잃은 소상공인들의 고민 해결과 다양한 형태의 광고 서비스까지 스마트 주차 서비스는 민간에서 공공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